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천시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학교 앞 스쿨존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사고 위험 노출 지역인 설봉초등학교, 도암초등학교, 도지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옐로 카펫을 정비하고 도로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스쿨존에는 노란색 파라솔을 설치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스쿨존을 알리고 무더위 속 대로변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통학로 등 교통안전 개선에 관심을 가지던 서학원 의원은 스쿨존 정비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이천시와 더불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